10월의 가을 어느 날, 홈플러스가 가을내음 물씬 풍기는 남산 중턱에 와인향을 퍼뜨렸다. 와인잔 가득히 웃음과 예술을 채웠던 그 행복한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본다. 이곳은 제1회 홈플러스 와인 페어가 열린 하얏트 호텔. 와인나무 사이로 서서히 고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행사장에 포도송이보다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찼다. 오늘 와인페어에 초대된 인원은 무려 2,000명.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와인페어를 개최한 것은 홈플러스가 처음이라고. 추천 인원만 대규모가 아니었으니 프리미엄 와인부터 대중적인 와인까지 7개 국가 20개 브랜드 총 150여 종의 와인이 선보였으며 와인에 곁들일 수 있는 다양한 핑거푸드까지 준비. 와인 시음에 더해 와인 앤 푸드 매칭까지 시도하는 새로운 경험까지 선사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와인은 이렇게 150개까지 와인 페어에서 하지 않거든요. 상업적인 뭐 코엑스나 뭐 킨텍스 같은 데서 하지 않는 한. 근데 되게 이렇게 시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횟수 그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객들 본격적으로 와인 시음을 시작해보는데 이 맛이 참 아깝고 이 와인이 아까 그 와인 같다는 알 수 없는 표정들. 이름도 너무 어렵고요. 포도 품종도 다양하고 빈티지도 다양하다 보니까. 글쎄 일단 용어가 어렵겠죠. 잘 모르는. 일단 친숙하지 않은 거라. 바로 이런 평범한 와인 팬들을 위해 오늘의 와인 페어가 개최된 것이니 20개 부스마다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국 최고의 소믈리에 3인방이 진행하는 소믈리에 가이드 그리고 국제 소믈리에 대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와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음회까지 와인의 세계를 쉽게 안내할 전문가들이 행사장 곳곳에 포진돼 있었다. 양조장이 1865년도에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대표 와인이 바로 1865 와인입니다. 1865 와인은 골프 와인이라고 하고. 쉽고 재미있는 설명에 와인에 대한 선입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때부터 맛보는 와인은 몇 분 전과는 전혀 다른 맛이다. 이렇게 와인을 향과 맛으로 즐기는 동안 다른 와인 페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면서 눈과 귀까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와인과 꼭 어울리는 재즈 공연의 라틴 댄스, 그림 전시까지 와인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문화예술이 펼쳐지며 고객들 거리낌 없이 리듬을 타고 웃음을 터뜨리고 대화를 나누며 마치 친구의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처럼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와인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에 진정한 와인의 행복이 퍼지고 있었다. 해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와인 행사가 많이 열려서 일반인들의 와인 이해를 돕고 있는 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와인 애호가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객 대상의 와인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와인페어는 와인을 멀고 어렵게만 느끼는 고객들이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와인과 문화가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수많은 와인 중에 다가오는 연말 파티에 딱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일까? 세계적 와인 평론가와 전문가들이 와인 명산지를 직접 방문해서 개발, 와인의 테루아를 고스란히 담아낸 프리미엄급 와인, 테스코 파이니스트로 파티를 즐겨보자. 먼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줄 스파클링 와인, 테스코 파이니스트 샴페인, 블랑드 누아로 섬세한 기포와 여운을 즐기고 샐러드와 해산물 등의 가벼운 재료와 함께 화이트 와인인 테스코 파이니스트 상세르를 시작한다. 상세르는 상큼한 맛과 신선한 산도가 어우러진 깔끔한 와인으로 파이니스트는 그 위에 부드러움을 배합했다. 이제 레드 와인을 즐길 순서. 테스코 파이니스트 시리즈 중 크로즈 에르미타주, 샤토네프 뒤파프, 에르미타주를 선택한다면 고기나 파스타, 어떤 요리와 곁들여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와 함께 곁들일 와인은 꽃향기와 스위트함이 일품인 테스코 파이니스트 숫데른. 비교적 고가인 숫데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근데 와인 자체가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와인의 개성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이 대단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급 와인을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와인 페어에 참석한 고객들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고르고 있었으니 고객의 선택을 받은 와인 1, 2위는 칠레산 와인 몬테스와 빌라임 시리즈. 이렇게 다양한 와인과 문화를 즐기며 와인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사이 와인 페어는 절정에 이르고 고객들이 직접 무대 위에 몸을 던져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며 와인 페어도 서서히 마무리됐다. 아 진짜 여러 가지 와인 마실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진짜 평소에 마실 수 없었던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150가지라는데 다 못 즐기고 가는 게 좀 반이죠. 분위기도 좋고 재밌게 준다 같아요. 단 이래 만에 입소문과 각종 언론을 통해 업계를 놀라게 하며 국내 최고의 와인 페어로 등극한 홈플러스 와인 페어. 홈플러스 역시 이번 와인 페어를 통해 한 발 더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 홈플러스도 또 좋은 판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동 와인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라서면 저희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와인의 벽을 허물고 즐길 수 있는 와인 문화를 펼치며 고객과 협력업체의 소통의 자리까지 되어준 제1회 홈플러스 와인 페어. 내년의 홈플러스 와인 페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Quality is a guarantee.